아니 아니야. 잠시만. 자유한국당 여성의원 그리고 여가위 의원 일동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인사가 이 엄중하고 신성한 민회의 전당 국회를 지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검찰은 박수현 국회의원 현 비서실장의 불륜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 의혹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 씨에게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영환 씨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비서실장이 김모 공주시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또 이 여성 비례대표의 부당한 공천을 시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수현 비서실장은 충남도지사 경선에서 자신 사퇴하며 오영환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결국 오영환 씨는 이 세 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은 국회에도 대오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회는 무지막지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성의식과 도덕적인 삶으로 국회를 대변해도 모자를 판에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의 논란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박수현 비서실장은 이렇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입법부의 수장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또 때로는 국회의장을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불륜 관계의 의혹이 회자되고 또 공천 관련한 도덕성의 의심을 받는 인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입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도덕적인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박수현 비서실장은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